장관님 잘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정부는 핵심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감이 지자체의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공적 입양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입양 기관에 입양 의뢰된 아동이라도 반드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 상담 및 사례 결정위원회 결정 이후에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시행 이후에 얼마나 회의가 열렸는지 그 실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사례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12년 8월 5일 시행됐는데 현황을 구축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심의위원회도 겨우 1년에 한두 번 열리고 있고 한 번 또는 아예 열리지 않는 곳이 244개 지자체 중에 200곳이 넘을 때도 있고 작년에도 109곳입니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회의가 열린 지자체 206곳 중에서 단순히 서면 심의로만 이루어진 곳이 147곳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양과 관련한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물적, 인적, 전문성이 있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서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구비됐는지 달라고 해도 아직 계획 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입양 절차는 전부 스톱시켜놓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답니다. 저는 각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도 알고 싶고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계획하지 않게 임신을 한 미혼모가 상담을 하러 가는데 구청에, 시에 어디 가서 상담을 할까요? 엄밀하고 어떨 때 예민하고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 이것을 할 만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여기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영유아죠. 이 아기들의 삶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누구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의 삶을 정말 깊이 고민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분노합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제가 미혼모라면 어느 구청에 가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까요? 이런 고민도 없이 어떻게 이거를 무자비하게 한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한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이게 국가나 공적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단계, 과도기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 244곳 중에 어느 기관의 지자체가 그렇게 잘 완비가 되어 있는지 공적체계로 개편한다고 됩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라면 과도기에 맞게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지금도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자비하게 7월 1일 날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행되어 가는 경과를 보면서 하나하나 입양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자료 달라고 하니까 못 주고 있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같이 저희들 7월 1일이니까 그 전에 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네, 해 주십시오. 네, 현장을 의원님과 같이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그 미비한 사항들 또 부득이처럼 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이 돼야 할 부분들 같이 좀 점검하겠습니다. 입양은 정치적이나 운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공기 중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관님 답변 최고 시원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김미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톡 사랑톡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한국입양선교회 장하은 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국장입니다. 우리 장하은 간사님 오늘 첫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하은 간사님이 6월 달부터 그 한국입양선교회 간사님으로 오셨고요. 우리 전국입양가족연대 일도 조금 이렇게 옆에서 같이 봐주시는 이런 그 아주 그 귀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네, 국장님 이렇게 갑자기 큰일이라고 네. 입양문이 닫힐 예정이라고 급히 저를 부르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어쩌죠? 사실은 지금 그 입양 우리 저 김 국장의 입소문이 지금 2회 하고 지금 그 그동안 이렇게 많은 좀 시간이 좀 흘렀죠. 그 사이에 전혀 일이 없었냐? 일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지난 2회 때 있었던 그 저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관련된 거는 우리 뭐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됐어요. 신한은행에서 그 이게 친양자 입양계 확인서는 디딤씨와 통장 명의 변경 시 이 서류 이 서류는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서류 이름을 적시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첨부 파일로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그거에 출력해 가지고 가서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이제 좀 다른 일로 좀 저는 이제 좀 바쁘고 있었는데 한 2주 됐나요? 한 2주 3주 정도 됐네요. 3주 전에 갑자기 이상한 문서가 우리 입양계에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그 급진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이런 그 내용이어서 네. 좀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좀 그러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네. 어떤 내용이길래? 이제 뭐 사실 문서 제목부터가 좀 사실은 네. 문서 제목부터가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문서 제목이 뭐냐면 공적 입양 체계 개편 방안이에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방안인데 그냥 입양 체계 개편이 아니고 공적이란 말이 예, 들어가는 게 예, 이 문서의 이제 그 핵심인데 전부 하면은 한 6-7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입양 보내고 싶은 네네. 친생 부모가 입양을 우려를 하려면 지금은 입양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전화하거나 이제 따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그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사연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첫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네. 6월 30일자부터 이제 그 입양의 첫 시작이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사무소에서 입양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 부분들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친생 부모가 네.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고 싶으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에서 입양기관에서 이제 그 일들을 처리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지자체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상담을 말씀. 이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 그 애를 지금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이게 사실 그 입양 보내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이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네. 보편적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뭐 대부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건 너무 지극히 본능적인 거라. 네. 근데 그럴 수 없는 사정에 빠져 있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입양을 이제 결심을 하고 네. 이제 보낼 때. 물론 당연히 지금 입양 기관에서도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가능하면은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게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제도,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람한테 과연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그 지원 받으면은 직접 키울 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게 그 첫 번째 상담에서 다 이루어지죠. 아, 그러니까 입양 기간에서도 이제 최대한 부모님이 키울 수 있게 낳아준 부모가 키울 수 있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헤이그 협약의 보충성의 원칙이 뭐냐면 보호 아동의 그러니까 그 양육을 포기하려거나 포기된 아동의 가장 제1의 원칙은 뭐냐면 원가정 복귀예요. 근데 이제 이 원가정 복귀가 그 어려울 경우에 이제 입양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입양 그 기관들도 다 사회복지사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그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환경 주변 환경을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는 거. 심지어는 그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에서조차도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이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 저도 그 다큐를 좀 본 것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실 때 불러서 엄마를 불러서 설득시키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담을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요즘은 한 98% 이상 거의 다 상담을 한다고 옛날에는 한 50%도 안 됐는데 2017년부터는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이분들도 이제 베이비박스 스킬이 늘어난 거죠. 이 사람들을 재빨리 이분들이 어디 그 사라지기 전에 이분들을 베리박 울리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만나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스킬이 이제 생긴 거예요. 베이비박스도. 그래서 이제 90% 이상의 그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상담을 해도 이분들 중에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그 케이스가 십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프로나 한 90% 이 정도는 뭐냐면 결국은 시설이나 입양이나 이게 양육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런 거에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실제로 만약에 그 통계를 여기다 들이대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친생 부모가 아이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경우가 90%라고 했을 때 그럼 이 90%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불가피하거나 혹은 굉장히 절박하거나 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들한테 동사무소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적 상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기 신분이 일단 자기 정보 노출이 돼야 되는 자기 거죠? 정보가 나와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을 그 처음에는 비정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그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관공서에 가가지고 아이를 그 입양 내가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한다라는 게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게 그 가능한 얘기냐? 그렇죠. 죄책감도 있을 테고. 당연하죠. 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서 이렇게 그 미혼모 그 생부모들이 남긴 쪽지가 있거든요. 아이를 남겨놓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의 대부분은 뭐냐면 거의 빠지지 않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거에 대한 자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은 철저하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자기 신분에 대한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다른 이 사람의 익명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곧바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어린 아이의 생명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변이 위협받거나 자기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좀 더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혹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네, 또 할 수 네.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이대로라면 이분 이 내용대로라면 그 이번 달 6월 30일자 시행이거든요. 네. 6월 30일부터는 이제 입양 기관은 그 초기 상담 과정에서 배제가 돼요. 입양 기관은 네. 배제가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현재 주소지 현재 주소지요? 그러니까 생부모가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이 네. 자기 주소지에 있는 그 관할 그 저 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실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해놨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실거주지에서 상담을 해도 이 모든 상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사람 그 본 적에 아니 이제 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다 날라가요. 날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모든 그 법리적인 법적인 절차들은 그쪽에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기에 문을 여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거의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네. 저라도 안 하겠는데요. 하겠지만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형식적인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면 이게 또 이게 더 부담이 되죠. 큰 부담이 되는 네. 거죠. 제가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양 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상담의 초기 상담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입양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완전히 그 문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문을 교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들이 다 세팅이 돼야 돼요. 네네. 미혼의 규격, 재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그 문의 높이, 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점검해서 공적으로, 이게 공적 시스템으로 바뀔 거면 공적에서 이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럼 그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편을 한다고. 그랬겠죠. 그죠? 왜냐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적어도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럼요. 그 정도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시행을 한다고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이번에도 역시 주의가 또 나옵니다. 행정 편의적인 예를 들어서 자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이 상담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해당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는 이런 그 요원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상담을 다 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란 제도가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냐면 작년 10월 달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작년 네. 10월이면. 자, 작년 10월이면 11월, 12월, 1, 2, 3, 4, 오늘이 6월이죠? 이번 달이 5, 6, 8개월 됐어요. 네. 배치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8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8개월 전에 다 세팅이 된 게 아니고 네. 8개월 전에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4개로 알고 있는데 244개가 지금 세팅이 아직까지도 다 안 됐어요. 아직 그럼 시범 운영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고? 자, 그러면 네. 작년 10월 달에 배치된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순차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계약 형태가 뭐냐? 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네. 그러니까 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네.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프리랜서? 정규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이란 얘기예요. 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분들 연봉이 얼마냐? 1인당 인건비가 연으로 3,148만 8천 원이에요. 네. 월봉 기준으로 하면 한 26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의 이제 자격을 보니까 네. 사회복지사 1급을 한 분은 경력이 2년. 2년. 네. 사회복지사 2급을 딴 사람은 경력이 4년이더라고요. 아, 그냥 2급만 따고 4년 4년이 경력만 있으면 이제 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비경규 공무원이.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작년 8월부터 세팅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 가정환경 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지원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애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애를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네, 병원도 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를 둘러싼 모든 환경조사를 다 해야 돼요. 네. 직접 혼자? 혼자. 네. 그다음에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 관리,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 점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를 개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다 수립해야 돼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 아이와 관련된 아동복지시설, 시설의 서비스가 잘 관리되고 있고 그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동의 양육 상황도 직접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보호아동이.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네. 사회복지. 그냥 4년 이상 된. 따고 4년 이상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자, 뭐 그러면 매뉴얼이나 다른 게 있나요? 네? 매뉴얼이 정해진 게 매뉴얼은 있나요? 이제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이 아이 이건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이 아이의 삶이에요. 위기에 빠진 이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그 저 일시 보호가 되고 혹은 어떻게 어떤 그 과정으로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간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이 임기제 공무원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담도 해야 돼요. 입양 상담까지. 네. 따로 자격증이 없는데도 입양 초기 상담까지 다 해야 돼요. 네. 이게 이분들이 이게 그 입양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듣기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도로 훈련되고 고도로 네. 전문화된 영역의 전문가들도 항상 새로운 케이스가 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정도로 이게 그 아주 그 이게 그 민감하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양 체계 개편을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매뉴얼도 인재사 만들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최장으로 8개월 경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 자기 이 모든 떠났겠다. 아동 보호에 대한 보호 아동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다 가져가지고 모든 일을 다 추진한다. 기존에 해오던 입양 기관의 어떤 그 입양 기관의 그 종사자들, 입양 기관 직원들을 배제시키고 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이 국가에서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신들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것 이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일이죠. 네. 그다음에 시스템이 또 생겨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실상 아동복지 이 보호 아동의 그 향방을 결정짓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었어요. 2012년부터 이게 생겨가지고 벌써 이제 1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이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요. 네. 이게 이름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그 이름인데 네. 제가 한숨부터 좀 쉴게요. 2012년에 시작된 심의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언제부터 있냐면 2017년부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열리지 않았는지 위원은 누구인지 어떤 형식으로 열렸고 이거 서면으로 열렸는지 대면으로 열렸는지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은 뭔지 이거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모르는 거네요. 그나마 2017년부터 있었던 통계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네. 1년 동안 딱 한 번, 0번에서 한 번 열린 곳이 109곳이에요. 거의 반 정도가 한 네. 번? 한 번. 한 번 미만. 한 번 미만. 네, 1년에. 그러면 이 보호대상 아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년에 한 번만 생겨요? 그러게요.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많은 상식적으로, 사건들은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어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렸어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작년에 네. 제일 많이 연 곳이 24번 열었더라고요. 딱 한 곳이. 그러면 거기는 2주에 아니 2주가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실제 그 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보호에 대한 그 최소한의 어떤 공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자, 이 아동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 권한의 최고심사위원회라는 곳의 어떤 그 운영 현황이 이렇게 지금 현재 엉망인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109곳이 0번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206곳이 열렸어요. 한 번, 아니, 2회 이상 열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147곳, 71.4%예요. 네. 147곳은 뭐냐면 대면도 아니고 서면. 그냥 종이로? 종이로.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사전, 사후 또 이것도 따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뭐냐면 사실상 이게 형식적인 그냥 통과 의례예요. 아. 그냥 의원들 모여서 사인하고 그런 거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 우리나라 위원회 망국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이 책에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사례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입양심의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요. 위원회는 많이 만들고 네. 그냥 자, 서류로 쭉쭉 갈 수도 있겠네요. 이 위원회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몇 번 해봐서. 근데 그냥 가면 위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들은 대부분 지역의 이제 유지나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방국계나 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무슨 위원회 가면은 위원회를 갔다가 경찰에서 하는 무슨 위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디 뭐 또 지방 동사무소에 하는 또 무슨 위원회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와. 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소위 지역의 재력가나 네. 혹은 돌고 돌아서 다 이렇게 해먹는 그런 게 그 이 지방자치단체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냥 소리 부고 그러면 이 회의 주최자가 위원님들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사인. 그럼 가결 이렇게 띵띵띵 사인하고 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들끼리 이제 뭐 사업 얘기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데 자, 이거 사인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기본 20만 원이에요. 이 위원회가 이게 공짜로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작년에 이런 위원회조차도 작년에 1회 미만으로 열렸던 곳이 109곳이라는 거. 아, 네. 처참하네요. 네. 자, 네. 그런데 이 위원회 산하에 네. 사례위원회를 두겠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례위원회를 또 누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실무, 메인 실무진이 누구냐면 금방 얘기했던 최장 8개월 경력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이 실무위원회, 사례위원회를 예, 행정이라든지 이 사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갈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 사례위원회에서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 그 아동보호와 관련 입양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뭐 학대 혹은 뭐 기타 사유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이 포기되거나 혹은 그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혼자 혹은 그 뭐 몇 명이 있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워크 서류를 만들어서 사례위원회에 가가지고 이것을 사례를 하고 이 아동의 행보를 정하는 거예요. 얘는 시설, 이 아이는 입양. 정말 탁상행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뭐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공적인 시스템이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정말 보여주기식인. 네,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지금 이번에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운영되어 진행되어 왔던 체계를 개편하는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네. 이 사례위원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냐. 네.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장에 일단 상담부터 해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삶을 평생의 삶을 결정짓는 이 부분에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전문적인 역량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냥 그 국가에서 그 우선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이름만 붙인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이 아이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국가가 이런 개편 방안을 냈을 때 그래도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민간 지금 몇십 년 동안 누적돼 있던 그 입양 기관들에게 이제 뭐 묻거나 어떻게 그런 절차를 이 사람들은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예. 우리한테도 전국 입양가족 연대에도 소위 말해서 간담회 혹은 뭐 이렇게 미팅 그냥 의례적으로 비공식적인 했다? 미팅 이거 해서 토탈로 하면 두 번이나 되려나?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안에 우리 입장이 들어간 거 없어요. 그럼 답정너네요, 그죠? 네? 답은 정해졌다. 너는 따라라.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저 간사님이 제가 알기로 20대로 알고 있는데 네. 저한테는 좀 용어 사용을 답정너 맞아요.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네가 뭐라 하든 우린 이렇게 갈 거다.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입양을 보내고 싶은, 보내려고 마음먹은 이런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제가 이렇게 취재하고 인터뷰했던 미혼모들 중에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서 다시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존재를 해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적 시스템으로 할 일은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사전에 상담받아서 이런 조건들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입양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전제로 이런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신뢰하면은 뭐하러 이렇게 그쵸. 극단적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머릿속에도 뭐가 있냐면 그 입양 기관은 그 이 가능한 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이 엄마에게서 아이를 떼어놔가지고, 뺏어가지고,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아주 그 사악한 집단이다. 이런. 굳이 입양기관에서 뭐 하려고? 에? 뭐 하려고 입양기관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 근데 그런 실제 그렇게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입양가족 내에서도 이런 그 논리에 편성해서 이런 논리에 그 편성하는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아이를 뺏어온 거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입양기관은 허가기관이에요. 네. 1년에 두 차례 이상 불시 감사까지 해가지고 매번 그 이 감사를 받아요. 거기에는 그 절차적 감사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사람들 말대로 입양기관이 애 팔아먹는 기관이다. 오. 애 팔아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그 사악한 집단이다라고 그런 게 하면 그럼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이 그 국가에서 이것은 저기 국가에서 이건 총 맞아야지. 그러게요. 왜 이런 기관 나쁜 기관을 지금까지 가만 놔둬. 그러게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뭐 좀 지금 현행 입양 체계는 입양 기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왜 입양 기관 편들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정말 혹하게 만드는.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지금 이미 이제 사태는 뭐냐면 이건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게 시행하겠다라는 공식 문서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6월 30일부로. 이번 달 말부로. 네. 시행. 여기에 그 기존의 생부모가 이게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입양 기관의 기존의 관행대로 문의를 할 경우에도 상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입양 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네 지방자치단체에 가야 돼라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도록 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로 통하든 절로 통하든 가야 돼요. 무조건. 이랬을 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으로부터 만으로 건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이 돼요. 네. 입양특례법 시행되기 전에 그 입양 부모 단체를 비롯한 소위 입양 당사자 단체에서 가장 그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어떤 우려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하면서 이거 틀림없이 유기아동이 많이 생긴다. 이 사람들 출생신고 안 한다. 네.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굉장히 그 안 좋은 방법을 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2년도에 유기아동 당해년도 출생아 만 명당 유기아동 수를 계산해 봤을 때 4.9명이었어요.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해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소에 10명 미만이었던 베이비박스 아동이 네. 1년에 200명 이상 몰려들어요. 아, 베이비박스에 그냥 아기를 이렇게 유기하고 가는. 네. 그리고 이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생신고를 입양특례법 때문에 출생신고를 내가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가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여기다가 놓고 갈 테니까 이 아이를 제발 좋은 가정에 혹은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절박한 사연을 담은 편지들을 놓고 가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기를 그런, 유기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의 심정이 그 편지에 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12년에 4.9명이랬죠. 네. 2019년도 통계로 신생아 당해년도 출생한 신생아 수 대비로 만 명당 네. 유기아동 수를 계산해 보니까 4.9명에서 9.8명이 돼요. 아, 배로 늘었네요. 네. 거의 두 배. 그럼
유기아동이 자 세상은 갈수록 복지는 그동안 그 사이에 미혼모라든지 혹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이 그 복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아이 하나 키우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혹은 충분하진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정도로 네. 내 삶이 궁핍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유기아동 수는 늘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 원인이 바로 이 출생 신고서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한번 호적에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남들에게도 네, 남아 있으니까. 네,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걸 얼마나 졸속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 설사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유기아동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위에서 다 우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기아동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네. 도입을 하든지. 그렇지. 정책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아동이 발생을 하면 재빨리 이 아이를 그 보호 조치 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 어떤 가정보호가 될 수 있도록. 네. 헤이그 협약의 제일의 원칙이 가정보호잖아요. 네,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아동이 가정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어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공적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런 우려들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1,000명 이상의 지금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어요. 거의 1,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져요? 국가에서 책임지냐고요?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냐?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그냥 희생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쩌면 좋은 가정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런 저희가 공적 시스템 공공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하지 마라 이런 주장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입양의 공공성 강화의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헤이그 협약에서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단체, 기관,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그 공공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부 단체나 세력들은 뭐냐면 국가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즉 국가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계론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하든 직접 하든 혹은 뭐 그 허가 기관까지 포함시키든 말든 다 떠나가지고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하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라. 다만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헤이그 협약에서 말하듯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이 희생되지 않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충분히 시스템을 보완하고 마련해 가지고 해라. 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2012년 입양특례법의 무리한 그 이 입법으로 인해서 1,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시설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 아이라고 그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입양책의 개편을 하면서 이걸 담당하는 전담 요원들의 최장 경력이 8개월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들 상담을 이 사람들이 한 적이 있냐는 말이죠. 참 생명을 가지고 다루는 어떻게 보면 그런 법인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사전 훈련도 안 돼 있고 매뉴얼도 급조돼 가지고 매뉴얼 만든 지 1년도 안 돼요, 지금. 그럼 그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매뉴얼인가 아닌가
이 매뉴얼을 실제 그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쵸.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들 보완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법이나 제도 한번 바꾸려면 청문회만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열어요. 왜? 바꾼다라는 것 전제는 뭐냐면 이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삶, 이익,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입양이라든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자기 주장도 못하고 오직 어른들에 의해서 양육이 포기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더더군다나 치밀하게 꼼꼼하게 아주 미세한 그물을 쳐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이 보호 아동에 대한 공적 체제 개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문서를 제가 알기로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입양기관이 주도해서 입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입양기관에 통보한 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체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에 하던 관행, 기존에 하던 질서의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배제시키면서 8개월 경력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시스템을 날짜를 특정 지어가지고 6월 30일 날짜로 시행하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있죠. 뭐 공무원들이 전혀 뭐 법적 근거 없이 안 움직이죠. 아동복지법 제15조의 그 개정 15조가 개정되고 6월 30일자로 시행이 돼요. 네. 거기에 조항 하나가 제가 읽어드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후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 권한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2012년도 유기아동이 2012년도부터 급격하게 발생하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발생하는 유기아동에 대한 공적인 대책이 있냐. 보건복지부에서 혹은 어떤 그 공적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 적 있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이런 보완한 적도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자, 이 원래 유기아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아동이 발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아동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네. 유기아동은. 부모가 버리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을 국민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호적이 있어야 돼요. 네. 이 호적을 누가 만들어주게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법에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렇게 그 법적 후견인이 이 아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대로라면 이 아이를 이 전부터도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오면 바로 시설로 보내버려요. 그냥. 가정보호 원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이가 오면 시설로 보내요. 그러면 그 시설로 간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장이 이 아이를 성보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설장이 성보청소를 하고 법적 후견이 되는 순간 이 아이의 목숨은, 생명은, 이 아이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시설장의 손에 운명이 쥐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국가가 할 일을 내팽개서 시설장한테 내팽개쳐 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것은 와서. 지금도 이거 안 고쳐져 있어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안 되네요. 개편이 아니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유기아동의 대책을 우리 전국 입양가족에서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해보려고 막 그 야 이거 이제는 좀 이 아이들 문제 해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 핑계대고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핑계. 서로 핑퐁 게임만 해요. 그러면서 실제 유기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 1500명 아이들의 삶이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사실상 그렇게 방치하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게 등 떠밀어서 시설로 내보낸 게 누구냐 이런 거죠. 국가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 한 번 잘못했다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서로 책임만 미루죠. 내가 여기를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인력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남일이죠. 남일만. 야, 그럼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그러면 너네들 왜 예산을 안 떨어쳐 주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다.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하냐? 이건 너네가 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산을 너네들이 확보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방 예산이네, 국가 예산이네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에 1500명의 아이들이 갔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예상하는 바 이제 또 제2의 베이비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베이비박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국가는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순환보직이에요. 이 정책을 지금 만든 사람들은 아마 한 6개월 뒤에는 다른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이거 만들어놓고 예, 책임 안 져? 그러면 나 지금 나 다른 일 왔는데? 나 그건 나 전에 일이라 전에 업무라 나 몰라. 이미 지난 일이야.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 바뀌어요. 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네요. 제가 2018년에 네. 이 입양 이 운동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동 보건복지부에 그 과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바뀌었고 사무관 이게 그러니까 입양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양 정책을 총괄하는 과장이 3년 4년도 안 되는데 세 번 바뀌어요. 사무관도 세 번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뭐냐면 이런 정책을 할 말이 없네요. 네. 아, 그렇다면 네.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이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아, 참 그러니까 원래 공공성 공적인 영역에서의 책임 공적인 영역에서 잘하는 게 있고 그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관리, 감독, 그 다음에 감사. 아, 이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은 잘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서류로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 그렇죠. 뭐 예, 예, 예. 예산도 좀 빵빵하게 예, 예, 예. 채워주고 그죠? 그런데 자 아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제를 잠깐 다른 데 돌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도 이걸로 인해서 벌어질 사태가 생각하면 사실 지금 사실 가슴이 묵묵해져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 없이 숙련되지 않은 공적 그 공무원들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예견할 수 있는 사태를 생각하면 좀 끔찍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제 개인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저는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있고 내 새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절박한 사정에 빠진 부모가 난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도 없고 죄책감에 관공서 문을 두드리기 힘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비이성적인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어떤 선택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희생되는 건 결국 누구냐면 아이들이란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종착점은 어디냐면은 아이들이 지금 2012년 입양특례법도 결국 1,500명 가까운 아이들의 시설에서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사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헤이그 협약, 아동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가정보호 원칙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입양을 반대하거나 현재 입양 기관을 악마화하거나 입양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양보다 시설이 좋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 시설에 가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사태들을 그게 만약에 내 아이라면 혹은 내 가족의 일이라면 내 친척의 일이라면 혹은 내 이웃의 내 가까운 이웃의 아이라면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결국 공공에서 깽판 치고 공공에서 나몰라라 한 거 이게 사실 밥그릇이에요, 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죠. 예.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공 시스템의 강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산과 조직에 다 공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공공에서 그 깽판 치고 공공에서 헛짓거리하고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다 감수했냐?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예.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갸륵한 마음, 누군가는 그 아이들, 희생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가 구해야겠다. 라고 해서 누군가는 움직이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네. 그것을 전국입양가족연대와 뭐 한국입양성교회라든지 예, 혹은 그 동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 우려를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그 개인과 단체들이 같이 해서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6월 3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좀 거의 혼자 이렇게 막 떠들다시피 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실무를 맡고 있는 입양 그 밑에 그 산하기관의 그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질적으로 입양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입양 실무를 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네, 누군가는 아이들을 지켜야죠. 사실은 오늘 그 김 국장의 입소문 또 원래는 마지막은 다음 해를 밝고 명랑하게 활기차게 예고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도무지 그런 기분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2월 30일 입양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그나마 아이들의 희생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혹은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그 이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감시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희생이 최대한 없도록 사전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